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서원구가 왜 갑자기 난리가 났지 왜? 서원구에 뭐 엿을 붙여놨나? 떡을 묻어놨나? 왜? 아니 이분은 또 언제 퇴임을 하신 거예요? 이장섭 전 부지사? 전 부지사라고 또 해야 되더라고요. 예. 전 그 저 부지사 사무실에 아직 계속 열심히 계시면서 공무를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그만두고서는 그냥 서원구로 철석, 아 결정된 건 아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아니고. 그동안에 이장섭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도 그렇고 그 측근들도 계속 흥덕구에 출마하는 걸로 흥동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조동환 의원과 경선을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최근에 서원구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지역구를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일단은 그 민주당 내 선거를 하기 전에 당내에서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후보자들이 자기가 출마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인사검증을 받는데 이장섭 부지사가 최근에 서원구로 지역구로 해서 인사검증을 검증을 신청했죠. 받았다. 그리고 또 서원구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서원구 후보군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금노 전 고검장하고 이광희 전 도의원과 함께 이장섭 부지사가 함께 후보군으로 올라가지고 지역구를 흥덕구에서 서원구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흥덕을 안 하고 왜 서원구로 했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도종환 그 흥덕 그 지역구 의원이 지금 그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아니에요. 위원장이죠. 어쨌든 공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 있는 자리를 꽤 차고 있기 때문에 그 흥덕에다가 지금 명함을 내민다.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데. 내지는 못했다. 일단은 서원 쪽으로 좀 냈다가 냈다가 유턴? 그 플랜 A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흥덕군데 흥덕구로 가는 건데 이제 여의치 않으면 그 서원구로도 갈 수 있다. 아마 양다리? 양다리.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이장섭 부지사는 기자하고 통화해서 본인도 아직 최종 결정한 거 아니다. 네. 중앙당과 조정 과정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일선의 일부 기자들 말에 의하면 최근에 중앙의 유력한 권력자와 만나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구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은 이 방송 녹화하는 순간에는 양다리 골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격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너무 많이 저희가 오픈을 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청주 서원 선거구에 대해서 중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청주 서원구가 뜬다 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주 서원구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지금 하마평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역의 오재세 의원이 있고요. 여기에 일찌감치 도전장을 던졌던 이광희 전 도의원. 여기에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최근에 충북 부지사직을 사임한 이장섭 부지사. 1월 7일 기준 우리 그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된 사람이 충북에 30명인데요. 네. 지금 서원구가 6명이다. 뭐 지금 예비 후보 등록자는 지금 제일 많다. 서원구에 지금 현역 의원이 사선의 오재세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지금 그 도전장을 내민 이분들이 서원구가 만만한 건지 오의원이 만만한 건지 왜 다 서원구에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는 걸까요? 왜 일단은 뭐 내년 총선에 최대 이슈가 될 게 세대 교체이고 올해 총선이죠. 그렇죠. 4월. 올해 총선이죠. 그리고 이제 오재세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가 항상 흘렀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흘렀잖아요. 하위 20%에 포함이 될 거다.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감점을 많이 받을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이 후보자들이 서원구로 많이 몰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위 20%에 포함이 될 것 같다. 예.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우리 가정 방송에서 오히려 보시면은. 그런 의혹에 요번에 이장섭 부지사가 서원구를 선택함으로써 그런 의혹이 더 확신성이 좀 높아졌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장섭 전 부지사가 서원구에 출마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3, 4일 날 어디서 실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라는 걸 통해서 아마. 한 기관 이렇게 나와 있던. 민주당에서 아마 의뢰했을 겁니다. 후주 넘버죠. 전화번호 정체를 할 수 있는 그 번호로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아마 여당 민주당 쪽에서 실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 우리들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뭐 얘기 나온 거는
그 이장수 전 부지사가 7일, 6일 날부터인가 이제 뭐 선거로 나온다는 얘기가 막 나오다가 예. 여론조사 한 시점에 그 후보군에 들어간 사람이 일찌감치 그때 3일, 4일 날, 1월 예. 그때 벌써 들어가 있었어요. 이장수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여권에서 실시를 한 건데 거기에 또 우리가 그 늘 어디로 나올까 그 관심을 가졌던 이금노 네. 전 고검장 예. 네. 그분 얘기도 지금 서원구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그저 오재세 이광희 의원하고 이제 그렇게 아니 오재세 의원이 네. 빠졌다는 것도 그 여론조사에 그 오재세 의원은 거기에 이제 후보군에 넣지 않고 지난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뭐 잘했니 못했니 이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으니 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그러면 뭐 이장섭 전 부지사도 글로 가고 뭐 이금노 전 고검장도 뭐 일로 나오고 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주자들의 뜨거운 열전이네요. 이장섭 전 부지사가 흥덕구에서 서원구로 옮긴다는 것은 흥덕구를 둘러싼 도종환 의원과의 뭐 민주당 권력 핵심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여의치 않다. 구도가 그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도종환 의원의 위상이 만만치가 않다. 이장섭 부지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지역구를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본인한테도 정치적 힘이나 명분 같은 데서 타격을 좀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예. 딱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예. 입을 예.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예. 제천 출마 보궐선거 때 제천 출마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나왔지만 예. 안 했고 예. 그다음에 흥덕구를 강행하겠다 계속 본인은 흥덕구를 고집했는데 또 지역구를 또 옮기는 얘기까지 나오고 옮긴다고 하니까 그렇죠. 요번에 지역구를 만약에 옹긴다면 본인의 정치적 도의나 명분 신이 이런 데서 약간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장섭 전 이제 부지사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지금 일찌감치 도전장을 던졌던 이광희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당혹스러운 느낌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광희 의원은 뭐 그동안에도 힘겨운 싸움이었죠. 사선의 현역 오재세 의원과 뭐 내부 경선을 하고 있는 것이 힘겨웠는데 우리가 삼자구도가 됨으로써 우리는 낫다. 예, 흥행도 예. 좀 될 거고 해서 낫다고 겉으로는 환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재세라는 의원이라는 강적도 있지만 또 다른 강적이 등장했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환영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광희 의원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은 지난 청주시장 선거 때는 좀 아픔을 겪었지만 당시에 네. 본인께서 정책 선거를 하겠노라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겠지요.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부 경선에서는 정책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건 본선에서도 큰 영향력을 못 미치지만 내부 경선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졌냐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크질 않아요. 않아요. 그럼 뭐 이광희 전 의원은 그렇고요. 또 유행렬 전 청와대 선의행정관 미투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그렇죠. 전력이 있었어요. 33년 전 미투 논란. 아. 그게 어쨌든 뭐 본인이 그 민주당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면접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선거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최 변이 좀 본인도 뭐 사적으로 알고 있는 기자가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는 의원 배지 내 목표 아니다. 목표가 의원 배지가 아니다. 미투로 인한 것에서 벗어나서 명예를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장섭 부지사가 서원구에 등장함으로써 혹시 불출마로 정리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원구를 잡아라 입니다. 서원구의 자유한국당에 거론되는 예비 주자들 최현호 당협위원장 그리고 천혜숙 교수입니다. 예전에 이분도 저희 한판에 초대를 해서 여러 그렇죠. 번 얘기를 했었는데 최현호 한국당 당협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국당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최현호 위원장은 당연히 나오실 테고요. 당연히 나오죠. 네, 네. 지금 열심히 인사도 하고 그러고 계시고 한국당에서 당시 본인께서는 나 말고는 얘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서원구에서. 천혜숙 교수 같은 분 서원대 석좌 교수로 계신데 천혜숙 교수 같은 분은 여러 지역구에 뭐 당협위원장이나 여러 직에 이제 후보로 다 거론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출마한 거는 시장 경선으로 나선 것 유일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여러 후보로 거론이 여러 지역구에도 거론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은 출마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최현호 그 후보 같은 경우는요. 15대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고정편은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네, 여섯 번 나오면서 두 번 빼고는 거의 만표 이상을 득표를 했으니까 예. 두 자리수 이상은 어쨌든 뭐 제3당으로 나오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선진당으로 나오든 그 오히려 그 자민련 쪽 나왔을 때 좀 저조했고 예전에 예, 예. 네. 어쨌든 그분에 대한 고정표는 뭐 꽤 있다. 야, 이번에는 정말 각 정당에서 어떤 분들이 최종 주자가 돼서 본선 경쟁에서 맞붙게 될지 서원구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안창현 이창록 이게 두 분이 지금 얘기가 이제 거론되고 뭐 있고 지금 그 누구죠? 미국에서 돌아오는 안철수 전 대표 문제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당도 됐고 이번에 예. 근데 바른미래당은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중도를 걷겠노라 해서 파란을 일으켰던 한때는 국민들의 그래도 꽤 많은 지지를 얻었던 그러나 지금 모양새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는 또 어떤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이 지난 20대에서 우리 충북에서 표를 많이 얻었죠. 많이 얻었어요. 그렇죠. 제3당으로서는 예, 예. 서원구에서도 그랬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과연 그 몫을 해낼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고요. 예, 서원구에서도 많이 얻었습니다. 예. 그 20대 총선에서.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당의 이제 정의당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정세영 전 위원장 말고는 지금 거론되는 분이 없죠. 전도당 위원장 그렇죠? 정세영 씨 말고는 거론되는 분이 거의 없는데 아마 정세영 씨도 출마를 할 거예요.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하든 출마를 할 겁니다. 지금 서원구에 많이 얘기가 되는 모양이던데. 그렇죠, 그렇죠. 야, 정의당의 정세영 전 위원장까지 지금 여러 정당을 짚어봤는데요. 그 외 정당, 그러니까 정당 가입이 현 시점에서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한 이런 분들 가운데 이두영 원장과 박영호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 예. 이 두 분도 있죠. 이두영 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로도 자주 거론이 됐는데 뭐 지역구로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중앙의 권력적인 인맥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이번 총선은 아마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 비례대표 후보로도 난망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박영호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장섭 부지사가 서원구를 지원함으로써 본인은 불출마로 아예 마음을 굳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이장섭 부지사와 박영호 정책보좌관과의 역학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네 분이 비슷비슷하죠. 이광희 전 도의원, 유행열 전 행정관, 그다음에 박영호 정책보좌관, 이장섭 부지사 같은 경우 다 운동권 출신. 예, 예, 예. 86세대라고 할까요? 네. 그 세대들이 충북대 출신, 총학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원구에 보면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이장섭 부지사의 행보 지역구로 옮기는 일로 좀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 후보 제안 직에 있는 그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 사퇴 시한이 이제 16일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때 또 어떤 분들이 또 툭 튀어나올지 모르겠고요. 근데 서원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뭐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보통 대통령이 보통이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5,000 자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민주당까지 포함시키면 민주당이 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2만 자리인데 야. 그동안 그 좋은 자리 누리고 있거든요. 예. 이걸 박차고 나와서 출마한다는 거 이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당이 우리나라에 지금 예. 한 30여 개 된답니다. 또 그 이제 정당이요? 그 비례 그 이번에 연동 그 비례대표 연동제 때문에 또 그 30석 있죠. 47석 중에 이제 30석의 캡을 씌우기 때문에 모자에 또 모자를 씌웠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네. 관련된 또 3% 예. 이상 또 정당 득표하면 또 비례대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지역구 후보는 안 내더라도 뭐 또 하여튼 비례대표 쪽으로 해서 당이 또 많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 예. 투표 쪽으로도. 예. 그 허경영 씨 아시잖아요. 왜 17대 그 대선에 나왔던 그 레이저 눈빛 그 본자 허경영 본자 국가혁명 배당금당 거기는 또 우리 서원구에서 세 분이나 지금 예비 후보를 냈어요. 아이고야 그래요? 네,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 김민수 씨, 권혜미자 씨, 손주호 씨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네요. 벌써. 네. 어차피 오늘 서원구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 예상을 조심스러운데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상 그 많은 민주당 후보 예비 주자들 또 지금 그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에 대한
누가 예비 예선전을 잘 넘고 본선에서 승리할까? 경쟁 구도 승리자까지는 몰라도 그 경쟁 경쟁 구도까지 저희가 얘기하면 그 예상 밖에 있는 후보들은 찾아와요 여기 그렇죠. 어차피 권리당원 그 투표하고 또 이제 그 여론조사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룰이 예. 그런데 이제 그 룰이 예. 과연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본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당내 내부 경선은 사실은 권력 작용이 더 많이 작용을 하죠. 권력. 야, 예. 그리고 서원구를 보면은 예. 보편적으로 예 역대 선거를 보면은 그 1, 2간 그렇게 막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아. 꼭 3당이 끼어들어서 표를 좀 잠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느 당도 여긴 뭐 안심하게 뭐 여당이 우세하다, 야당이 맞습니다. 우세하다, 어느 후보가 우세하다 할 수 없는. 네, 서원구 예.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뭐 전국적인으로 압도적인 뭐 인지도나 지명도를 가진 사람도 없고 예. 스스로를 공천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가진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경선 같은 경우는 중앙당 차원에서의 권력 투쟁 예. 그걸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 본선 같은 경우도 뭐 후보 개개인의 뭐 능력이나 경력 뭐 이런 거보다는 예. 그 막말이나 아니면 정책 실패, 부정부패 이렇게 중앙당 차원의 문제 이런 것이 결국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도심하고 예. 신도시 개념이 있는 지역이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 성향도 지금 분평, 산남, 성화, 개신, 중림 이렇게 지금 거기는 뭐 거의 뭐 지금 그 진보적인 성향 젊은 유권자가 강하고 나머지 뭐 이제 그 뭐 사직이라든지 수곡이라든지 모충 그리고 현도 남쪽에 그죠. 예, 그쪽 그 농촌 두 개 면 이쪽은 또 아무래도 좀 보수적 좀 성향이 강하고. 좀 강한 예. 그리고 중도도 많아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늘 3당 뭐 노동당 정의당 뭐 이런 당이 나와도 뭐 좀 선전을 하고 있고 예. 뭐 어떤 그 외에 뭐 보수 쪽이라든지 조금 약간 뭐 중도 성향이 정당이 나와도 뭐 잘하면 뭐 두 자릿수 뭐 10% 오, 예. 안팎의 표를 얻고 뭐 이런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뭐 원사이드하다 예. 이렇게 보기는 우리 청주권 네 개 선거 가운데 그래도 좀 성향들이 좀 그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분평 산남 개신 성화 그 중림 그쪽이 인구가 많다 보니 이제 그쪽에서 조금 좀 진보 쪽이 조금 좀 약간은 좀 우세한 예.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충북 선거 특히 청주 선거는 모르잖아요. 18대도 그랬지만 그렇죠. 18대는 뭐 거의 뭐 보수가 뭐 완사이드하게 뭐 150석 이상 가져갔는데도 충북 청주만큼은 거의 뭐 민주당이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아니 그 부분이 있어요. 있고. 이번에 이제 선거 연령이 이제 줄어들어서 예. 18세 이상이 이제 많이 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성화 계신 중림 뭐 산남 뭐 이런 데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고심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어느 지역보다도 뭐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나 선거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예, 같고 예. 다만 저는 선거운동 중에서 그 서원구에서 특히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후보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는 네. 그 자학적인 선거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만 배를 한다, 뭐 몇 배를 한다고 하면서 예. 그런 식의 선거운동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본인께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올바른 선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 선거나 인물 경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어떤 한 후보가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하면 다른 후보들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원구가 조금 우리 그 청주권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침체됐다고 그래야 되나? 예. 좀 발전의 속도가 좀 더디지 않나? 물론 뭐 대학도 많고 네, 학교가 많아요. 네. 뭐 언론 기관 많은 건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방송국도 많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도시가 그렇게 뭐 좀 그 다른 흥덕이라든지 굉장히 좀 개발 속도가 활발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너무 좀 조용하고 좀 침체돼 있지 않나. 근데 뭐 이번에 이장석 부지사가 서원구로 옮긴다고 하면 선거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뭐 우리나라 국회 70대 네 분이 계시다는데 그중 한 분이 또 출마하려고 하시고 여섯 번 떨어진 분도 또 출마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예. 지역구로 옮겨서 또 출마한다는 분이 있고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서원구가. 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역의 발전이 저조하다. 또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대거 투입이 된다. 이런 부분들. 총선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예비 주자들로 뜨거워지고 있는 청주 서원구 총선 얘기를 오늘 중간 정리차 한번 나눠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미룬 부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예. 구름은 빽빽한데 네. 비는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후보자들이 서원구로 몰려들고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자기가 최고의 국회의원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진정 그분들 중에서 과연 시민을 위한 후보자는 과연 있을까? 미운 불우. 불우. 제가 저 변호사님하고 지금 이 토크쇼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때마다 사자성어가 달라서 공부를 도대체 얼마만큼 하셨길래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때마다 사자성어가 달리 아 그리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이게 뭐 우리 최대라고 같은 맥락이겠네. 예. 뭐 좀 후보는 많아도 네. 별로 쓸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도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예. 뭐 도찐개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만그만하다. 네, 네. 뭐 도찐개찐이다. 뭐 그나물에 그 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네. 그 여러분들이 나온 뭐 다다익손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용어 상박 같은 그 어떤 후보들들의 멋진 경쟁으로 우리 서원구를 좀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후보. 군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두 분의 말씀이 두 분의 말씀이지만은 지역 유권자 주민들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예비 주자들께서도 귀 기울여서 잘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한판!